여기 또 누가 견습생이 한 명 더 오실 모양인데? 혹시 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네. 제가 저 게스트를 모셨어요. 아 그래요? 잘 오셨어요. 한 명 빨리 와야지 물갈이 가지. 혹시 누굴 것 같으세요? 전혀 감이 안 오는데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이겠죠. 뭐. 엄청 좋아하신대요. 평상시에 유기견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일로세요. 이야. 일로세요.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네? 양 같죠. 이거 완전 양인데. 그쵸. 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저 개울룡 좀 보셨나요? 개울룡 좀 보셨나요? 아, 당연히 봤죠. 아, 그러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유기견 관련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네. 집에서 강아지도 이렇게 좀 키우신다고요? 네, 저희 집에 유기견이 5마리 있어요. 어이구. 개엄마예요. 어이구. 여기도 개아빠시잖아요.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이제 입양 보내려고 보호소에서 데려왔는데 입양이 안 된 아이들은 제가 키우게 되고. 아, 그렇죠. 아, 임시보호를 하시다가? 네, 하나하나 늘어나고 마리랑 말티즈랑 푸들이 있고 또 믹스견 2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듣는데 너무 진짜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경력자인데? 우리 사실 경력자 좋아하거든요, 제가. 여기 미경력자가 있어가지고 경력이 없어. 이거 완전 양인데. 또 어떤 할아버지들은 뭔 푸들이 이렇게 크냐고. 푸들이 이렇게 크냐 그래요? 할아버지들은. 형님, 저 딱 견종을 아시겠나요? 아, 근데 이거 털 낚아가나 모르겠네. 저 알아요. 뭐요? 데들링턴 테리어. 데들링턴 테리어. 아, 이래가지고 이걸 준비한 거야. 이래가지고 준비한 거야. 아, 수고하셨습니다. 테리어예요? 맞아요. 이게? 응, 데들링턴 테리어. 200년 전에는 굉장히 사나웠다라 그래요. 생긴 거는 양 같지만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 맞아. 라고 할 정도로. 흥분을 잘해요. 네, 맞아요. 이 친구 소개 좀 해주세요. 마리고. 마리는 키우던 분의 사정으로 인해서 저에게 오게 됐는데 장애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응. 이게 이렇게 코를 보면은 신경계 쪽 이상이 있어서 눈물이랑 콧물 분비가 잘 안 돼요, 이쪽이. 아, 그 보호소에 가면은 이제 안락사되기 전에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주인을 찾아주고 가족들에게 입양 보내주고 그런 봉사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저 이렇게 동물 보호소에 있는 데 가가지고 개똥 이런 거 치워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다겠네? 네. 개똥도 치워주고. 먼저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아, 근데 저는 이경규 씨는 너무 의외의 모습을 봐서 개 2마리, 3마리 키우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생활하시는 거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실제로 가서 봤는데 처음에는 아유 제대로 키우겠나 했는데 그래도 규칙이 있고 요즘에는 세숫대에도 한 번에 주지도 않으시고 딱 나눠줘요. 개 이름들 다 외우세요 지금? 그럼 다 외우세요. 장군이만 이뻐. 아니야. 개 이름들을 잘 안 불러요. 개 이름 부르는 애들은 장군아. 다 외워, 다 외워. 애기들 이름 다 외워요? 약간 다 봤어요. 북구, 햄스터, 뭐. 다 외우죠.